그림 지형 홀까지 95m. 아주 좋은 자리 같네요. 야, 유애란과 김지영 계속해서 날카로운 샷들을 연달아 보여줍니다. 김지영 선수도 아주 좋은 포지션 않습니다. 네. 오르막에 거의 브레이크 없어요. 김지영 선수 들어가면 공동선두 놓치지 않습니다. 자, 김지영 4홀 연속 보디예요. 매서운데요. 와, 김지영 동시에 공동 선두까지 올라갑니다. 성유진도 어제 8번 홀에서 버디가 있었습니다. 오, 방향 좋았는데요. 예. 저 위치 아주 좋습니다. 오르막에 약간 훅 브레이크 네. 있어요. 자, 현재 성유진. 성유진 또 들어갔어요. 버디 다섯 개째. 성유진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김희준 선수 파3 8번 홀에 왔습니다. 핀보다 왼쪽으로 살짝 당겨졌는데요. 저 위치가 거의 그린 중앙 쪽입니다. 김희준도 먼 거리였는데요. 이야. 김희준도 들어가요. 이야. 그 쉽지 않은 퍼팅 라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뒤쪽에서 한번 또 보여주고 나니까 네. 훨씬 더 확신은 더 들긴 들 텐데요. 오늘 야 버디만 몇 개입니까? 일곱 개를 7개예요. 잡았습니다. 유예란 선수도 과감하게 왼쪽을 겨냥했어요. 유회란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사를 타고 좀 많이 굴러 내려오지 않아서 아주 슬라이스 브레이크에 아주 까다로운 버디 퍼십니다.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상위권 선수들 샷감 날카로운데 내일 같이 치는 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는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회란! 와, 까다로운 라인이었는데 버디를 연결했습니다. 유혜란 전반 마지막 홀에서 버디 하나 추가하면서 공동 선두로 9홀을 마칩니다. 이 선두권 선수들 지금 뭐한 3타, 4타는 기본이에요. 다 줄이고 있습니다. 김지현 125m. 조금 짧았습니다. 거의 한 반클럽 정도 짧았어요. 오르막에 훅 브레이크인데요. 앞서 플레이했던 선수들 생각보다 조금 뒷바람을 타고 공이 좀 많이 굴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김지현, 와! 저런 거 보면 확실히 베테랑은 베테랑이에요. 그림처럼 빨려 들어가는 샷이었습니다. 자, 후반 첫홀 버디로 출발하는 김지현. 8, 9, 10번 홀 계속 중간에 갭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3연속 버디를 만들어 가네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적절하게 공이 뒷바람을 타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왼쪽으로 꺾이는 브레이크를 충분히 봤어요. 아주 그 완벽한 거리감입니다. 이번 주 김지현 선수는 정말 멋진 장면 많이 연출하는데요. 네. 이야, 들어갈 뻔했어요. 아, 진짜 아깝이네요. 야,
아, 자동차가 훅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참 억지로 긍정적인 면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저런 미스가 나오길 다행이에요. 내일 마지막 라운드에선 아, 예. 정말 아주 뼈아픈 숏폿 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10번홀까지 보기 없이 버디를 6개 기록했던 성유진이 11번홀에서 보기를 기록하게 됐고요. 아, 참 정말 골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최진 선수의 이 버디퍼도 말씀드린 것처럼 12번 홀, 그홀 주변에 아주 그 잔브레이크가 많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버디는 아니에요. 네. 최진 후반 두홀 연속 버디 잡아내면서 공동 5위로 올라옵니다. 자, 최진도 또 몰아치기 굉장히 무섭죠. 멀리 보이는 핀이 저 핀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핀보다 왼쪽 프린지에 공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샷입니다. 방향이 좋아 보이는데요. 아, 아우. 역시 그 왼쪽 언덕에 방향 자체는 괜찮았는데 그 러프에 공이 걸리면서 오, 들어가요. 야, 오늘 김지현 정말 어려운 샷을 연달아서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은 좀 미스샷 아닌가요? 좀 생각보다는 좀 띄워서 공을 굴 떨어뜨려야 됐을 상황인데 예. 약간 탄도가 낮게 자,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방향은 공의 너무 좋았는데요. 스피드도 아주 강했고 예. 약간 본인도 지금 멋쩍고 웃음을 짓는 것 같은데 아, 오발명 중입니다. 후반 들어서 차분하게 타수 줄이고 있는 최혜진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도 네, 네, 잘 좋아요. 붙였어요. 자, 최혜진 여기서 또한타 줄이면 유혜란과 함께 공동 3위로 올라갑니다. 떨어졌어요, 최혜진. 야, 최혜진 선수의 스코어 보면은 전우리 선수와 완전히 반대네요. 확실히 예. 전반에 좀안 풀리던 선수가 휴식 후에는 뭔가 분위기 반전이 충분히 가능한 최혜진 그런 선수가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공동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루키 김재희 선수입니다. 현재 1언 더파의 스코어고요. 18번 홀세 번째 샷. 좋아요. 김재희 선수도 아주 그 2부 투어에서 그 승수를 잘 쌓고 네. 아주 굉장히 그 각광을 받는 루키 선수인데. 김재희 마지막 홀 버디 시도. 네. 네. 바운스백 성공하면서 2언 더파 공동 21위로 김재희 선수가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버디가 좀 웃음을 짓게 만드네요. 예. 노승희 오, 나이스 샷. 네, 좋아요. 노승희 선수가 공동 3위까지 올라가고 이게 또 성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생애 첫 우승 도전인데다가 경기 포맷도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네. 좀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생애 첫 승을 노리는 성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내일 마지막 조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이승엽 이승엽 선수와 위원과 같이 이제 플레이를 할 경기하잖아요. 텐데.